이번 경기는 주세페 메아차에서 진행됩니다. 8만 명의 수용인원을 자랑하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경기장입니다. 오늘 경기는 인테르 나치오날레 대 파리 생제르맹.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킥오프합니다. 인테르 나치오날레 대 파리 생제르맹. 인테르 나치오날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체스 뒷공간으로 흐름 좋은데요. 자, 크로스 너무 길었어요. 크리스티안 에릭센. 인테르 나치오날레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크리스티안 에릭센. 산체스 슛! 이걸 막았습니다! 공 올라가는데요. 머리로! 아! 에릭센. 아, 위치는 잘 잡았었는데요. 상대 공격수들이 벌써 들어와 있었거든요. 수비에 좀 더 집중해야겠네요. 네이마르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드락스워 킴펜베 레안드로 파레데스 네이마르 슛! 골! 카바니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패스 타이밍은 물론이고 받아주는 움직임과 슈팅까지 아, 나무랄 데 없는 골이에요. 키퍼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차분하게 건네준 과정 아주 좋았습니다. 1대0 선제골로 앞서 나가는 파리 생제르맹.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스루 패스합니다. 루카쿠. 스루 패스. 역습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슛! 음바페 낮게 한 번 잘 쳤는데요. 아쉽습니다. 아,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더라도 골키퍼를 당황시키기에는 충분했어요. 인테르 나치오날레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방금 같은 마무리는 좀 아쉽네요. 상대를 도와준 거나 다름없어요. 좀 더 집중해야겠죠. 에릭센 강하게 부딪힙니다. 과도와 아사모아 산체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전방으로 길게 뒷공간을 노립니다. 끊어냅니다. 과도와 아사모아 음바페 끊었습니다. 인테르 나치오날레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슛! 골! 점수차를 벌립니다. 음바페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0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 리드는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카운터 시도 열렸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레안드로 파레데스, 토마 베니에, 마르키뉴스, 레안드로 파레데스.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뒷공간으로 에릭센.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을 노립니다. 안쪽에 있죠. 파리 생제르맹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드락슬러 줄 곳을 찾습니다. 먼 거리 바로 노립니다. 네이마르 지금은 백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이런 적극성이 필요하거든요. 토마 베니에, 파리 생제르맹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흘러나왔어요.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레안드로 파레데스, 마르키뉴스, 킴펜베, 드락슬러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네이마르 슈팅 들어갑니다. 세 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음바페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바페 두 골을 기록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현재 3-0으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인테르나치오날레 볼을 되찾습니다. 토마 베니에, 파리 생제르맹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토마 베니에, 키퍼가 처리합니다. 중원을 제압하고 있다는 건 꽤 크죠. 드락스와 주위를 살핍니다. 중간으로 패스합니다. 레안드로 파레데스,
산체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마르키뉴스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루카쿠 드락스워 파리 생제르맹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이마르 한 번에 롱 패스. 연결이 안 되는군요. 파리 생제르맹 반칙을 당했습니다. 네이마르 기회입니다. 알렉시스 산체스 가로채갑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빨리 슛. 그래도 시도는 좋았네요. 과감하게 내려봤어요. 좋은 시도예요. 카바니 받을 수 있을지. 토마 베니에 크리스티안 에릭센 어디로 보낼까요? 드락스워 측면으로 줄 곳을 찾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빠집니다. 슛. 슈크리니아르 왼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음바페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화도와 아사모아 좋은 찬스. 온사이드. 끊어냅니다. 네이마르 크리스티안 에릭센 인테르나치오날레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드락스워 토마 베니에 스루패스 크리스티안 에릭센 알렉시스 산체스 스루패스합니다. 낮게 줍니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사이드. 파리 생제르맹 벤치가 움직입니다. 마우로 이카르디 레안드로 파레데스 네이마르 산체스 자, 역습인데요. 몸싸움 잘 버팁니다. 수비가 붙어줍니다. 복격 슛! 아쉽게 빗나가면서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상대를 압도하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경기 운영이나 수비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경기였어요. 네. 오늘 중계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